이 단독주택은 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야외 같은 분위기 스튜디오에 오니까 좋네요. 저번 주에 그 수익률 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근생 건물들 수익률 나와 있는데 서울 지역은 3%, 강남 이쪽은 뭐 1. 몇 프로에서도 거래해야 되는데 통산적으로 이제 은행 이자는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3% 정도 이렇게 보고 대부분 사시는데 거기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이제 풀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서류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사실 건축을 알아야 저는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건물 그대로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개발 행위를 하던가 디벨롭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그 수익률을 내가 총 들어가는 돈 물론 매가가 있고요, 건축비가 있고, 그다음 세금도 각종 세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모두 합쳤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위의 임대 사례를 조사해서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걸다 분석한 다음에 아,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내가 살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중개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좀 내리기가 어렵죠. 예, 이거는 이제 중개와 건축, 이런 것들 같이 엮여 있어야, 보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건축사 다 있고 하시니까, 공사도 다 뽑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걸 쉽게 뽑을 수가 있는데, 일반 분들은 뭐, 그걸 하기 좀 힘드시죠. 예, 건축사를 항상 이렇게 대동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시면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건을 중개하면서 그런 건축 행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한번 저희가 이게 하는 내용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샘플로 제가 모든 건물 다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로 한그 건물을 이제 모델로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근생 건물은 이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 그러니까 매년 5%씩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할 게 없어요. 임대료를 이제 임차인 들어있는 임차인을 명도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 속에서 건물값이 이제 뭐 이렇게 임대료를 좀더 올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건데 요즘에 이제 투자 수익으로 많이 찾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단독주택을 사서 그거를 이제 근생화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근생이 나와 있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으로 일단 사시기 때문에 혹은 이제 토지로 사시던가 해서 개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건물 투자라는데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을 샘플로 해서 근생화 시켜서 건물 그 수익률까지 뽑는 거를 한번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역은 연남동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연남동 물건 좀 작업을 많이 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남동 물건 잡았는데 어떤 건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리모델링의 장점이 있고 신축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주차 대수예요. 주차 대수가 소급 전용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건물이 있고, 이거는 리모델링 해도 효과가 없다. 그냥 신축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뭐 신축 공사비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러진 않아요.
구조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구조 설계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증축하다 보면 빈공사 이런 게다 들어가야 돼 있고, 특히 또 임차인이 있으면 리모델링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임차인을 명도시키고 새롭게 만든 다음에 새롭게 또 임차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시면 되는데, 이게 리모델링이 유리한지, 신축이 유리한지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남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샘플로 해서 신축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수익률을 뽑는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제 로케이션은 대략 그 밀옥길 위쪽이거든요. 위쪽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하고, 예, 밀옥길 위쪽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고, 현재 이 주택이 대지가 40평, 건폐율은 현재 22평 쓰고 있고요. 용적률도 단층 건물이라서 22평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똑같이 57.6평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 안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으로 이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 최대 맥스로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건폐율은 이제 비슷하게 찾아왔는데, 용적률은 이제 한참 더, 한 세배 정도 더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집은 제가 볼때 연하조 구조고, 구조가 뭐 옛날 집이기 때문에 다 연하조거든요. 연하조 구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이제 신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지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집을, 주택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근생으로 사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했을 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의 볼륨, 건물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왔는지 한번 3D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예. 용도 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 멸실을 해야지. 잠금 전 멸실로 가야지. 아, 멸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여기 잠깐 더 들어가면, 이 단독주택은 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축,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멸실에서 토지로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건물주들이, 어떤 건물주들은 용도 변경해서 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해서 원하지 않은 분들 많고요. 대신 또 멸실은 또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단 멸실은 중도금을 많이 치러야 됩니다. 예, 그건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예, 그냥 계약금만 받고 건물 멸실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줍니까? 그거는. 예, 중도금을 치르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갖고 이거 투자하는 거는 다 대출을 한70%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잔금 전까지, 예, 중도금을 대출 없이 한50% 이상 넣기가, 예, 뭐 돈이 좀 있으시면, 캐시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캐시가 이렇게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죠. 대부분 대출을 일으키시니까.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상황인데, 이제 그건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일단 매입을 해서, 예, 대출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한 후에는 이제 제가 뭐 멸실을 해서 부수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건물 지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예, 3D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건물을 이제 건축 계획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건축 법규상 1조 사선 제한도 해당이 되고요. 평면도 잠깐 보시면요. 평면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건물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도로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도로가 있어요. 이거 도로의 폭이 4m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막다른 길이냐, 뭐 어떤 것도 다 따져야 되겠지만, 도로가 4m를 유지해야 있어야 되고요. 주차도 직각 주차가 할수 있는 요건이 맞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건축법을 잘 따져서 이제 건물을 앉혀봐야 되고요. 제가 앉혀봤을 때 이렇게 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평면도, 지적도 상에 있는 이 평면도를 앉혀서, 예, 1조 사선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4, 5, 6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주차대도 두 대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가각전제라고 해서 코너 모퉁이가 차량 통행을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각전제라는 걸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보고 이제 건물을 이제 앉혀봐야 되는데, 가각전제 2m, 2m를 해줬습니다. 그 각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앉혀서 이제 그 건물에 볼륨을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크기를.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1층부터 그냥 쭉 그냥 올릴 것이냐. 아니면, 네, 이런 상권이 좋은 데는 이제 지하가 오히려 3층, 4층보다 더 활용도가 더 있고 임대료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를 좀 활용해야 된다 하는 방법으로 이제 썬큰 구조로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예. 단지 썬큰 구조를 하게 되면 1조 사선을 3층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조 사선은 높이 9m 이상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5m를 올리고 그 다음부터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층의 끝, 3층의 시작은 6m, 7.5m에서 시작을 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 3층 꼭 위에가 이제 9m 넘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서 3층을 더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하를 더 반지하, 썬큰 구조로 해서 채광을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거 느끼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출입은 별도로 해주고. 그래서 1층과 2층, 지하랑 1층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해주면 임대 좀 뽑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건축 제가 뽑은 상황을 봤을 때 건폐율이 56.6%, 그래서 22평 정도의 건축 면적에 용적률은 199% 꽉 채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 대수는 두 대를 넣었어요. 네, 지하를 포함한 주차 대수를 했을 때, 그래서 총 연면적 합계는 100평이고요. 예, 용적률 상의 연면적은 77.9평입니다. 네, 이렇게 뽑으면 가능한지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몇 평이 나올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놔야 임대료를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상 임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건물에 얼마의 임대료를 나올 수가 있는 총 금액이. 그래서 주변 임대료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내 건물 주위로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저는 여기가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지하 1층은 12만원 평당. 예,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뭐 15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8만원 이렇게 대입을 시켜봤어요. 물론 이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향후 우리의 건물의 그 미래 가치는 현재 1년 전인, 이게 오픈이 될 때까지,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뭐 1년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또 임대료가 상승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임대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래도 저는 건물을 투자할 때는 위험 부담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건물하고 신건물 중에서 신축 건물이 훨씬 더 잘 나가겠죠. 누가 봐도 뭐 신축 건물에 들어가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이제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때는 어떤 건물을 사야 될지 고민하실 때 일단 건물 주변의 상권을 유심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을 넣어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총 내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걸 총 이제 투자 금액을 뽑아 봐야 됩니다. 토지 매입비.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라고 하면 내가 이 주택을 사는 비용. 예. 이 주택이 25억이거든요. 예. 25억이 이 건물을 사서 신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 건축 공사비는 이제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고 뭐 600에서 650 정도 지금 보거든요.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예. 근데 통상적으로 저는 한 600 정도 보고요. 조금 더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650 정도. 근생 건물은 주택 건물보다는 예, 약합니다. 건축비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구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계비가 들어가는데요. 설계비가 사실 평당 20만원에서 평당 50만원까지 있어요. 그 어떤 건축사의 레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면 건축 설계비는 좀 저렴한 데에서 해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20만원에 저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건축비는 사실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평당 600이 연면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저희가 짓는 건물이 100평인데 제가 여기 100, 연면적이 121.9평으로 지금 뽑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하를 두 배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는 터파기를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좀 공사비를 좀 보수로 본다고 2배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120평으로 지금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뽑아보면 건축 공사비가 설계비에 다 포함해서 한 7억 5,700. 예, 저 5층짜리 건물 짓는데 한 7억 5,700 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토지 매입비, 취등록세, 그 다음 신축시, 그 원시 취득하는데 예, 등록비 한 또 2.8% 세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차피 대출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자,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대출 이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예. 대출 이자는 공사는 내 층당, 내가 5층을 지으면 5층 플러스 1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하가 있으면 하나 더 봅니다. 7개월. 예. 보통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사이즈 좀 작아서 일단 계산하기 좀 편하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로 지금 뽑았습니다. 대출 기간, 공사 기간은요. 예. 공사 기간이 뭐 턱없이 작다고 3개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또 공사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사 층수에 한 1개월 더 하시면은 공사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총 이렇게 따져 보면요, 이제 중개 보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들어가는 돈이 이 건물은 내가 25억에 사는 거지만 주택을 총 들어가는 게 3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 놔야 아 이거 내가 투자할지 말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출이야 본인의 이제 능력 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예. 대출은 이제 요즘에 또 이자가 예, 적지 않게 좀 올랐기 때문에 3.2% 일반적으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총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은 34억 5천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1,130만 원. 아까 저희가 평당 건축 면적의 평당으로 넣기 때문에 1,130만 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공용 부위를 빼야 되지 않냐, 건축 임대 놓을 때. 근데 통상적으로 임대 놓을 때 건축 면적을 놓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용 부위도 여기가 우리가 뭐 일반 대형 오피스처럼 공용 부위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층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나만 쓰고 하기 때문에 예, 공용 부위를 다 포함시킵니다. 일부 통상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는 1,130만 원의 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들어가는 비율과 비용과 투자 수익을 계산했을 때 월세 받는 거랑 한 달 이자 내는 거랑 계산했을 때 아, 월 수익이 한 630만 원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 레버리지 뭐 그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아닌 총 투자 수익률 봤을 때 4%인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 짓고 나면 최소 못해도 4%인 건물을 산 거죠. 예. 우린 근생 건물을 3%도 못 받고 사는데 이렇게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졌을 때는 4%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4%인 건물을 사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냥 남이 해놓은 거를 사는 거는요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그런 보람, 그런 에너지를 쏟아야 이윤이 발생하는 거지, 남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분이 이제 팔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4% 수익률 파는 나오는 건물 팔 때는 내가 4% 팔겠냐고요. 마찬가지로 3% 이하로 팝니다. 예. 그럼 나는 1.몇%를 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해마다 또 임대료가 여기서부터 4% 시작해서 올라가면 예. 좋은 금액으로 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4% 나와 있는 건물 있으면 좋죠. 살짝 리모델링 해서 또 5%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파시는 분 입장에서도 자기 건물의 수익이 이렇게 나오면 4% 이상을 주고 싸게 안 팝니다. 예, 다 비싸게 팝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염두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건물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봅니다. 아, 이게 얼마짜리 나올 수 있겠구나. 내가 얼마의 이윤을 볼 수 있겠구나. 너무 이 매가가 비싸면 이 수익률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도 4%가 안 나와요.
3. 몇 프로 이렇게 나와. 내가 새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3% 몇 프로, 3%대 신축을 해갖고 사는 거, 투자를 하는 거는 좋지가 않죠. 그거는 뭐 무리가 있죠. 예. 어떤 건물은 이렇게 수익률을 뽑아보면 한 5%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단,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세에, 주변의 임대 수익을 이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여기 상권이 변하지 않고, 아,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저희가 오시면, 하여튼 모든 건물을 이렇게 다 브리핑을 해드리니까요. 한번 오셔갖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는 그 리모델링을 했을 때, 또 리모델링의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 했을 때 수익 분석하는 거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서, 7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이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